자, 안녕하십니까. 날로우대 잘 지내셨습니까? 심동보의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저 제독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엄청 덥죠? 아이고 더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 사람 때문에 저그 뚜껑 열리는 이게 뭐 하느님 부처님 뭐 저기 뭐 알라 염라대왕 모두 뚜껑이 열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분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국민들도 여러 가지 뭐 사는 것도 어렵고 최저임금이다 뭐또 뭡니까? 노동시간인가요? 최대 노동시간 뭐 52시간 아, 주 52시간 주 50시간 뭐 그런 거뭐 등등 해서 굉장히 좀 국민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특히 간섭하려는지 조그만한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근방에도 보니까 뭐 가게 되는 데도 많고, 단골 한식 가는 데도 없어지고,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청담동에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가게 내놓고, 그, 요 삼성, 아, 요 삼, 뭐, 삼, 뭡니까, 저기, 강남에 술집들도 지금 문 닫고 있고. 아, 그게, 가까이 사는데, 벌써부터 이제 좀 많은 분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이고,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명동에서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파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팔아가지고, 담배 팔아가지고 자녀들 4명을 다 이렇게 대학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생활비 벌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담배도 끊어버리는 근데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데도, 뭐,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민들, 그리고 불만이 이제, 뭐, 세월호, 뭐, 여객선 하나, 그래 된 것도 이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뭐, 정부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악화될 것 같은데, 지지율은 상당히 그래도 60% 아, 이거 다 조작하는 거네. 아니, 뭐, 지금 그거는 믿고 싶지 않는데, 하여튼, 비교적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게 저도 참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민들 불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직접 만나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60%면은 뭐 문재인 잘한다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술자리에서 문재인 잘한다고 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바로 그냥 나가 이 새끼 하고 얼마나 술집 분위기가 험악해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겪는 어려움은 참으려면은 앞으로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전이 좀 보이고. 아, 뭐, 지금 좀 어려워도 경제가 개선된다니까, 그때가 참자, 이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경제 지표가 모든 게, 전망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악화되게 돼 있어, 지금. 계속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 전문 지식이 좀 없지만은, 크게 보면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진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어디 가서 이제 해야 되죠, 이거. 미국이 지금 그큰 미국이 4.1% 경제 성장했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 중국의 이제 우리 경제 의존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중국이 저렇게 계속 삐쩍 나가거든요. 계속 이제 북한에 암암리에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계속 이제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엄청 이제 공을 들이는 게 보이잖아요. 시진핑이가 세 번씩이나 이제 김정은하고 찾아가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진핑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얘기들은. 그세 번씩이나 뭐 회담을 하고, 이러는 건 북한을 그만큼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 그거를 이제 꽁꽁 묶고 도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적국의 동맹국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그 쌀 문제 때문에 롯데가 엄청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롯데 마트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도 그 제대로 뭐 아주, 그래서 롯데가 그냥 다 매각하고 철수한대요.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롯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게 많거든요. 삼성만 해도 시안에 반도체 공장 있고, 그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투자를 해가 했는데, 중국이 저렇게 하면서, 그걸,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롯데처럼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기술 뜨지 않을까. 뺏기고 공장 뺏기고 다 뺏기고 그렇죠. 쫓겨나는 상황이 그러면 이제 그게 고스란히 해당 기업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체제임금제다 뭐 등등을 해서 예. 워낙 그 뭐 소득 주도 성장인가요? 예. 국가 경제 정책 큰 방향이 그렇게 이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중국 문제에서 예. 잘못하면은 예. 더 큰 그게 이제 악재가 생기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뭐 있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아 그러면 중국의 왜 중국의 그 시장성을 보고 예. 특히 그 저 13억 인구 를 예, 예. 보고 중국의 뭐 볼펜 하나를 팔아도 13억 3억 뭐 얼마다 이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네 그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일부는 그게 효과를 봤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되는데 예. 중국 이상의 무언가는 예.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죠. 예. 당연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시장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인도 있겠네. 그러니까 인도도 예. 큰 대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가 인구가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13억 뭐 14억 뭐 되니까. 그럼 갔네 그러면 중국하고. 그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예. 자유시장경제 체제.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저는 인도 배 타고 여러 번 들어갔는데 영국의 식민지를 하다 보니까 그 일단 영어도 쓰고 법 체계 뭐 이런 부분들이 영국 아, 쪽을 예. 많이 따라가가지고.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나라인데. 그게 완전 그 시장 경제, 자유민주 경제 예,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와 예. 같은 거죠. 예. 추구하는 가치가. 예. 물론 그 나라 고유의 뭐 카스트 제도라는 거 뭐 이런 게 뭐 신분 그 구분한 예. 제도라든가 이런 거 뭐 고유한 거 있지만은 큰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이라는 이 그 저서를 보니까 이 저서에 이제 그 이제 어떤 내용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는 전략적 사고로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를 하니까 중국에 투자를 하니까는 지금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한국이 미국한테 돈 벌어 가지고 중국에 투자한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만나. 이러니까는 한국의 그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이 미국에 수출 못 되게 뭐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중국 거를 수입 못 하게 또 막아버리니까는 중국에 수출한 우리 부품이나 이런 것도 또 수출이 안 되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망해 가는데 제가 볼 땐 전략적 사고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도 안 나오고 효과도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이 시장을 인도로 대체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도에 우리 협력할 게 중국보다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왜, 대화가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인도가 또 소프트웨어 이 산업이 발달하고 하니까 우리가 약한 뭐 소프트웨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전략적 사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한미동맹. 예. 한미동맹이 그 나라마다 그 전략적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모든 나라에 예. 그 작전 계획 수립할 때 제일 처음에 그걸 짚어봐요. 예. 그 명시해야 되겠다니까요. 예. 작게 5027, 뭐 작게 5015 뭐 이런 게 있자, 그 국민들도 많이 이제 알잖아요. 예. 전시 작전 계획 보면은 첫 장에 예. 명시해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중심 뭐고 우리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뭐냐. 그러니까 전략적 중심이라는 이게 그 클라우제비츠라는 그 전략가가 예. 옛날 프로이센 18세기 그 나폴레옹 전쟁 그 당시에 그 이제 분석해 가지고 그 만든 책이 그 온워라는 예. 책이죠. 그 우리말로 분야 전쟁론. 예. 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론서로는 상당히 대표적인 역작이에요. 그래. 예. 근데 그 양반 이제 집필해 놨고 다 완성을 못 하고 죽었어. 예. 그래서 미망인이 그걸 책을 그 완성을 발간했다니까요. 예. 그 오노라는 그 전쟁론 그게 노는 용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략적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무게중자 Center of Gravity 그 이야기 노는데 그게 전략적 중심 있고 작전적 중심 있고 뭐 전술적 중심 이런 게 나한테 하여튼 복잡하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전략적 중심은 예.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라고 그래요. 예, 예. 원천 나라마다 그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예.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예. 우리나라는 힘의 원천이 예.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아.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한미동맹이 왜 전략적 중심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현재까지 경제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 미국의 모든 기술, 기술력 이런 걸 다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고 국가 운영하는 행정력, 기업 운영하는 거 기술, 과학기술, 이런 게 전부 미국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뭐 한미우주협정도 박근혜 정권 때 맺어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달 탐사 그 하는 프로젝트를 기술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또 문재인 정권에서 또 틀어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번영을 하고 제일 문제 안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동맹이 체결이 안 돼 있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으면은 외국 유수원 기업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하죠, 네? 안 하겠죠,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죠? 불안하니까. 아, 북한하고 뭐 강력하게 미군이라도 있으니까 북한이 감히 도발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군이 없다. 한미동맹이 체결 안 돼 있다.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을 해서 쭉 해가지고 북한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주한미군까지 철수됐다. 한미동맹이 해체됐다. 하면 우리나라 국 나와 있는 외국 기업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투자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전략적 중심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도에 중국의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우리가 우리 힘의 원천을 지키려면 중국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까?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인도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인도에다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 맞죠? 그것도 미국의 영어도 하고 하니까 세계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미 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인도 태평양. 인도가 들어간 태평양 전략이다. 그 중국의 일도일로 전략에 대치 맞서는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도에도 그게 나왔어요. 중국은 일도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 1조를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1조 달러. 그런데 미국은 1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래서 10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그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그 전략이 패권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죠? 지금 1대1로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 1대1로. 1대1,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원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실하게 미국에 그걸 해야 돼요. 중국을 버리더라도 미국에 그러면 중국을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뭐 기업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고 대체 시장도 없는데 그래서 인도에다가 인도를 중국 대체 시장을 인도로 우리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의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일본이 벌써 거기 들어가 가지고 원전부터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고속도로 SOC 가전 뭐 아베가 들어가서 창하겠다더라고. 그러니까 아베는 우리에 비하면 훨씬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 국가 지도자예요. 그 일본으로서는 우리는 밉지만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미국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일본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2차 대전 때처럼 또 미국한테 기어 오르는 덤비는 또 1980년대 무슨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 땅을 산다 이런 식으로 또 덤비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한국이 좀 이런 역할을 맡아줬으면 하는데 지금 한국이 이 미국의 반대편에 중국에 서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일본을 키워주는데 한국이 이제 정권이 빨리 바뀌고 제정신 차리고 인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도도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우리도 중국하고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인도하고 한인도 상호방위조약 이런 걸 맺어가지고 서남쪽에서 인도가 중국을 압박하고 동북쪽에서 한국이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은 미국은 엄청나게 좋아할 거 아닙니까? 좋아하죠. 그러면은 한국이 인도 총리 만나가지고
아유 뭐 우리 같이 싸우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먼저 우리 거 사야지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이 훨씬 좋은데 이런 그렇죠. 건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고속철도 뭐 우리나라 T-50, K-9 자주포 그렇죠. 이런 거를 팔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시스템을 팔면은 향후 뭐 몇십 년 동안 부품 수출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고 하면은 몇십 조의 돈을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그 한미동맹이 엄청 강화되고 근데 한미동맹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인도하고 협력, 교류 협력 강화를 하고 할수록 안보부터 예. 뭐 경제까지 쭉 하면서 가까워지면은 예. 어? 예. 한미동맹이 또 딱 되는 거예요.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강인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가지고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하고 한인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가지고 동맹을 강화하면은 와,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16억 17억의 시장입니다. 예. 아. 예. 그래서 그 저 인도 문제를 말씀 잘 하셨는데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어요. 예, 예. 그거 2010년경인데요. 예. 현대중공업에 예. 있을 때 인도에서 그룹 두 번째 큰 그룹 회장이 뭐 찾아와서 하여튼 그 만나 하는데 거기에 저 조선소 예, 예. 현대중공업 그 최기 최고였지 않습니까? 예, 예. 조선소를 좀 협력해서 짓자 예, 예. 그 제안이 있었다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이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때 예. 검토를 했었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서 그 지금 로키드 마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죠? F-22 스텔스기. F-35 뭐 F-35 스텔스 전투기 이거 다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이지스함.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예. 해군의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를 로키드 예. 마틴에서 만들어요. 예. 그럼 해군의 세종대왕함이다, 1022함이다 이저그 이지스함 전투 체계가 예. 로키드 마틴 사기. 아,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세종대왕함 뭘 건조를 했다고 예. 예? 할 때 로키드 마틴의 전투 체계를 거기다가 그 저 체계 통합을 시킨 거죠. 예. 이지스 나온데 로키드 마틴에서 인도 시장을 예. 인도에도 그 시장이 있거든요. 예. 해군 예. 현대화 사업. 예. 그 인도 해군 현대화 사업에 이지스함을 가지려고 인도가. 아. 그래서 그 로키드 마틴에 타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의 현대중공업에다 제안한 거야. 같이 만들자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투 체계를 하고 공급을 하고. 배는 한국이 잘 만드니까. 한국은 그 플랫폼 잘 만드니까 예. 현대중공업에서 이지삼 만들자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로키드 마틴 전투 체계를 얹어서 예. 인도에다가 수출을 하자. 예. 그러니까 공동 수출하는 거예요. 예. 그거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의 성사될 뻔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그 제가 이제 좀 몇 년 있다 나왔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 그만큼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지삼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한 최소한 두 배 이상 싸게 만들어요. 아, 근데 거의 제일 굉장히 예. 예. 그리고 두 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 아, 그러니까 엄청 이득 그 이익률이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 회사도 예. 이지삼 뭐 수십 조가 70 전척 있거든요. 예. 미 해군에 예. 그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하지만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그럼 수출 경쟁력은 따라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다 제안한 거예요. 미국. 아 한국 잘 만드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기가 막히지. 세계 예. 최고의 전투 체계하고 세계 로키드 마틴 최강의 배 만드는 기술 배도 하고 해가지고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한 예인데 예.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잖아요. 예. 한 예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냐 이게. 그죠, 예. 응? 그죠, 예. 미국하고 같이 또는 우리 다 단독으로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게 예. 얼마나 많겠냐 이거 예, 찾아보면은 예. 아까 뭐 T-50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인도하고 우리가 중국 대체 시장을 중국 위험 리스크를 줄이면서 예.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예. 하면서 한미 동맹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예. 그죠. 아니, 원전도 뭐, 인도도 뭐 한 100개 이상은 지어야 되는데. 야, 아이고, 그럼요. 남이가, 이거, 우리가 일본보다 원전 잘 짓는데. 야, 원전 짓려면은, 예. 진짜 그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하려면, 한국에 원전, 그 탈원전 정책부터 바꿔야 돼. 예. 그 정부 정책 그런 상태에서는요, 예.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가지지도 수출을.
수출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그냥, 정부가 방해한다. 수출을 독려하는, 예. 장려하는 게 아니고, 예.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 잘 나가는 민간 기업에 예. 수출 경쟁력까지 정부가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괜히 정부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본은 군대 갖고 자위대니까 상호 방위조약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가 있으니까는, 야, 자위대 빼고. 미국하고 예. 한일, 미일하고 한미 관계는 그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리죠. 예. 미국은 이제 일본하고는 서로 맞대가지고 서로 피를 흘리게 한 거고, 예. 우리는 같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운 거예요.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저 한미 동맹하고 예. 미일 동맹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보니까 예. 그 10년에 한 번꼴로 갱신하게. 갱신하게 돼 있죠. 우리는 이거 그 반영구적이에요. 예, 반영구적. 그러니까 예. 그건 파트너십인 거고 예. 이건 진짜 이게 동맹인 건데. 아, 그럼요. 동맹이 배신. 근데 이러한 예. 좋은 조건이 있는 대한민국이 예. 또 미국 때문에 이렇게 번영, 안보 번영을 구하고 있는 예. 나라가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예. 이 문제는 그냥 국가 생존 관계에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뭐, 원전도 뭐 100개 이상 지을 거고, 고속철도 뭐, 거기, 뭐, 고속도로도 깔아야 되고, 지금 뭐, 미국이 중국에서 이게 사던 거를 지금 인도 거를 사주니까, 인도가 갑자기 막 돈이 넘치니까 고속도로 깔고 뭐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인도가 인력이 예.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특히 IT 영어 쓰고 하니까 예. IT 쪽 발전돼 있고 근데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예. 이건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메리트가 많은. 제 생각에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한국에서 저기 유럽으로 가는 그 물자들은 인도에서 생산 시설을 지어놓고 조립을 하는 거죠. 유럽 쪽, 서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예, 예. 왜냐면, 예, 예, 예. 지금. 전쟁기지처럼. 그, 중국이 남중국해를 뭐 군사 기지화 시키고 하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조립하고, 한국에서는 부품만 수출하는 게 부품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조립하고, 그리고 그 조립해가지고 저 인도 시장에도 팔고 유럽 시장에도 팔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중동에서 기름을 원유를 가져오는 거는 이 중동 원유를 사지 않고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사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우리가 연간 제가 찾아본 에너지경제원 그 자료 찾아보니까 연간 우리나라가 석탄 빼고 가스하고 원유를 사오는 게 한 100억불, 100억불에서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1000억불, 100조, 100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름 사야 되는 거 동맹국인 미국 걸 사주면서 야, 우리가 너희 거 1000억불치 사주잖아. 그럼 너 우리 제품 너희도 1000억불치 사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쪽 뭐 저 남아메리카나 이쪽으로 가는 제품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 중간에 이 남중국해를 안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예. 제일 제가 이제 그 좋은 말씀이신데 대안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문제는 정부의 예.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좀 친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는 그렇게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된 예. 그거를 좀 정책은 노선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 자꾸 발목을 거는 정책을 예를 들면 대표적인 탈원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요 예. 국가가 융성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방해만 한다 이게 정부가. 아니 박근혜 정권에서 원전 영국에 원전하는 거 수주를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가놨는데 한국에서 탈원전 하니까 영국에서 야 정권 바뀌더만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그냥 갈아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예, 예. 굉장히 우리가 저 보수적이고 예, 예. 뭐 근위적인 있는 이미지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제가 경험한 것 그것도 현대중공업 있을 텐데 예. 영국이 군수 지원함을 5척인가 6척인가 한국에 샀죠. 예, 예. 예, 그 발주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결국은 그 한국 업체가 했어요. 현대중공업하고 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경쟁이 돼가지고 국내 예. 업체끼리 또 예. 외국 업체도 있어요. 예. 다른 나라 뭐 스페인 예. 뭐 등등 해서 이태리 업체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한테 영국이
그 대영제국의 그 군함이지 않습니까? 해군의 나라인데. 예. 그런데도 그걸 필요하면 요즘은 외국에다 짓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원전을 충분히 우리가 생산, 또 우선 해산제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고, 예. 거의 그냥 다 딴 거를 이제 정부 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예. 그게 엉뚱한 나라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군수전환을 보니까 영국이 하니까는 영국 옆에 있는 노르웨이가, 야, 씨, 영국도 한국배 사네? 그래, 그게 노르웨이가 사러 온 거예요, 한국에. 파급효과가. 예.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큰데, 영국에다가 원전을 그 한국이 지었으면 그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유럽이 다 한국 원전 쓰고. 그리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 영연방, 대영제국이잖아요, 아직도. 영연방이 뭐 수십 개국 있잖아요. 캐나다 뭐. 거기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50 캐나다 뭐 호주를 포함해서. 54개국인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막강한 영연방 그, 예. 그 영향력을 가진 나라에, 예. 충분히 원전 이걸 수출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예. 그놈의 그 예. 탈원전 정책인지 뭔지, 예. 해서 그 꾸라는 정책 때문에 다 망가요. 그러니까 원전이 들어가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 밑에 급의 제품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달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참. 예. 어이가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예.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이제 국가가 손해를 보고, 예. 그 폐해가 국민한테 갑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제 신동구 제독의 필승 리더십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사보시고 이 전략적 사고로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라. 뭐 이런 책들은 이 뭐 군사 뭐 분야에 해당이 나 군사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조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책을 좀 보시고, 책 좀 사보시고 공부 좀 하십시오. 진짜 요즘에 우리 보수층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국심은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 뭐, 탄핵 무효 좋은데, 왜 탄핵이 됐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우리가 현재 어디 와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방송도 하지만은, 이런 책을 봐야지,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이 써놓으신 책을 봐야지 이게 깊이 있는 사고가 되지. 방송만 봐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현 정권에 뭐 이런저런 거 비판하고 까는 방송도 뭐 하게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을. 지금 저는요, 예. 개인적으로,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현 정권 집권 뭐 더불어민주당, 예.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안보 특보까지 김두관 그 안보 특보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또 초청해가지고, 예. 한 달 됐나 그 저 국회의원들 아침 조찬 모임이 있어요. 예, 예. 한 10몇 명. 예, 예. 그 초청한테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그런데 그런다고 뭐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예, 예.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에요. 어느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아닌데, 저는 바른 국가를 위해서, 예, 예. 국가에서 이거 무슨 야당, 여당인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는. 예, 예. 예, 예.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국가 이익이 되는 선에서, 예. 제가 필요하면 조언 드리고, 예. 또 도와달라면 도와드리고, 이런 하는 것이지, 예, 예. 제가 무슨 그 정치적 특가 고정된 성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저도 뭐, 전 고정적인 성향은 없는데, 예, 예. 이제 좀 열받으면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된 건 욕해야죠. 뭐. 왜냐면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금 몇백조 몇천조로 그냥 이게 쓸어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화낼 때 화내야 된답니다. 예. 침묵하는 게, 예. 그거는 아주 그 잘못된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 화나면은 화내십시오. 그냥 침묵하고 있지 말고. 침묵하는 거는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 우리 심재동님 쓰신 필승 리더십 이 책을 좀 사가지고 청와대에다 던지세요. 야, 이놈 새끼들, 책이나 봐라. 무식한 새끼들하고. 그러라도 해야지 이게 국민들이 좀 깨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부탁드리고 싶은 국회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실 때 인도하고 우리가 상호방위조약 맺어야 된다. 일본은 자위대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가능하다. 이게 여건이 좋죠, 우리한테. 예, 여건이 좋으면 그 안에 인프라 시장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기 연간 몇백조가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벌써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한 2주 됐나? 그 삼성의 세계 최대 모바일 공장을 인도에다가 준공식 행사했었잖아요. 그죠. 그 이재용 부회장도 가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직접 참여하신 큰 행사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삼성은 그게 역시 그 인도 쪽에 이미 눈을 돌려서 그 공장을 이미 준공을 했다는 거 다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민간기업 그걸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 지원해 줘야죠. 네. 정부가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가 어차피 중국을 떠나야 돼요. 탈중국 새로운 또 시장 이거를 항상 그러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그 인도가 한국의 K9 중국이 우리한테 이익이냐 인도가 이익이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100대를 사가지고 8천억인가 뭐 이렇게 뭐 사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한국이 인도하고 상호 방위 조약만 딱 맺고 거기다가 우리 군도 좀 파견해놓고 우리도 거기다 공군기지 해군기지 깔아놓으면 그러면 뭐 엄청 좋죠. 그죠. 아니 그러면 인도에서 돈 벌어가지고 인도에다가 군부 한국군 기지를 갖다가 해군기지 공군기지 깔아놓으면 아니 왜냐면 한국에서는 영토가 이게 좁아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한대요. 상륙훈련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넓은 빈 땅에다가 기지 지어놓고 거기서 마음껏 공군기 뛰어가서 전략훈련도 해보고 해군 뭐 그 해병대 상륙훈련도 하고 군사기지를 그래 해놓으면 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미국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전선언 해버리면은 한미동맹 깨지는 거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폐지하자고 나올 거고 미군 물러가라 나올 거고 그러면 근데 지금 정부가요 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일 그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 몇 개월 전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표방하고 태평양 사령부 맹신까지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걸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동참을 하겠느냐 한국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한 답변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노했어, 노.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1도 1로 전략이 우리가 올라타고 있다니까. 지금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아 지금 이거 아니 우리의 그 힘의 원천인 나라를 제끼고 어디에 중국에다가 그 체제도 틀린 나라. 그 지하나 체제가 틀린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거에다가 왜 올라타냐 이거야. 그리고 북한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 그 제정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도 그렇고 저기 기업도 뭐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어느 정도 뭐 의리란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힘들 때 와서 지켜주고 우리 물건 사주고 한 게 미국이고 기술 주고 우리 젊은 청년들 데리고 와서 유학시켜주고 한 게 그 미국인데 당연히 미국한테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이 세계 초강도기고 지금 시진핑은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게 말씀 잘하시네. 제 국제 정치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국제 정치학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국제 정치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일 센 나라한테 붙어라 이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 중국이 저거 지금 웃기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국방 예산 자체가 그렇고 아니 실제 그래요. 그 10분의 1보다 제 개인적으로 한참 밑이야. 그런데 왜 중국이 우리가 야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그 확실히 붙어가지고 미국하고 뭐가 잘해야지 그래도 중국이 겁을 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이미 우리는 한미동맹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피 흘려가지고 한미동맹 맺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한미동맹 원래 한미동맹 이것만 외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떡이 하늘에서 그냥 막 돈다발이 떨어지는데 이게 비춰가지고 갑자기 더위를 먹는데 갑자기 일로 확 그 중국에 망하는 국가에 붙어버리니까 거의 영구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런 조약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갱시를 하고 이거를 동맹을 못 깨서 북한에 뭐 종전선언 하면 동맹 깨지는 거거든요. 한미동맹. 그런 데다가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 전략가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 없어요. 아니 나 저 그런 게 요즘은 저는 많이 배운 분들 저 지식인층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게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분이 지금 국가안보실장 아닙니까? 정용 국가안보실장.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도대체 뭘 가르치냐는 거죠. 뭘 배우면 아 그런데 제가 저
그 대사 유명한 그 예. 그 대사 하신 분들 외교관들 예. 좀 많이 알아요. 예. 정기주 모임도 있고 했는데 근데 정의용 실장은 그 원래 그 안보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 통상 전문가랍니다. 통상 외교관 중에 그 자기 그 저 전문 영역이 있어요. 예. 외교관들도. 예. 근데 이분은 통상 전문가래요. 근데 뭐 통상 뭘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까지 이 하는 거 보면은 그 안보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 안보 전략의 그 기본 그 네. 개념을 정립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아니, 그 제가 볼 때 그게 제 대표적으로 네. 이분의 한 발언 중에 하나가 네. 지난번에 미국이 철강에 대해서 수익 관세를 네. 네. 매기겠다 네. 이럴 때 그 이분이 발표를 하고 그 대통령께서도 네. 또 안보 실장한테 뭐 그대로 받았겠죠. 네. 또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 뭐냐 네. 통상 그 안보를 뭐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또라이 같이. 이렇게 발표를 아주 자신만만하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아, 저 양반들이 뭐 국가 안보 전략을 하는 분들인가? 그게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를 저 사람들이 뭐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날 하도 어이가 없어. 그 생각까지 예. 들었다니까? 어떻게 안보하고 통일. 근데 그 뒤로는 예. 미국 가가지고, 아, 우리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안보를 고려해서 그 통상 문제를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주문에 나서 예, 예.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정의용 그 실장이 통상 전문가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기업을 다닌 사람은요. 대기업, 그 중소기업 사장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과장한테 가가지고 90도 인사합니다. 잘 봐주라고. 왜냐하면 대기업 과장이 야, 이거 안 됩니다. 틀어버리면은 다 자기에서 망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 잘 계시지요. 그 왜냐면 옛날부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우 당연히 우리 한미 동맹이죠. 그냥 당연히. 주기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인사만 잘하고 해도 하던 대로 하시지요. 뭐 그것만 해도 되는데 이게 근데, 뭐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예. 그 전략이 있고 없고 예. 뭐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예. 아니 좀 안 차요. 예. 에, 이건 아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뭐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예. 한데, 최소 정직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그, 남북정상회담 전에, 예. 평양에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와서, 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예. 해가지고 미국에 갔잖아요. 예. 발표하고 우리나라 예.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직접 기자회견 설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까지 왔어. 예. 그 한미,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예. 또 저 미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싱가포르 예. 하고 이래 현재까지 왔는데 예. 딱 놓은 거야. 나는 그때 그랬거든. 저 거짓말이다. 예. 어? 그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 했는데 저게 몇 개월 내에 저게? 그 탄론 날 거다. 예예예. 어, 거짓말이 드러날 거다. 나는 이렇게 예상하고 저 SNS도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예예. 딱 드러나 버렸잖아. 거짓말한 거예요. 예. 왜?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다고 김정은이 지 말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예. 현재까지. 예. 근데 한반도 비핵화. 예예. 자기들 표현으로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야. 예예. 그 미국을 겨냥한 얘기예요. 그게. 예. 근데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한 핵 폐기 이 얘기를 할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한 말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북한 그 기관, 노동당 기관지인 뭐 노동신문 등등, 예. 한마디도 보도된 적이 없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현재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예. 리스트도 안 내네, 리스트도. 예. 그러니까 그게 뭐죠?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정부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에 정직하지 못하면요 결국 자멸합니다. 자멸. 예, 재앙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미국 대통령도 예.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북한한테 속고 예. 그것도 그걸 또 쏘는 사람 상태에서 국민도 속이고 미국도 속이겠다. 예.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 왜? 그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야. 그 뭐 자살해야죠. 뭐. 자살,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자살하는 게 국가 전략을 다시 한번 국가 전략을 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 예. 예. 그 정직하지 못해도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하라.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래도. 예. 아니 그 지금이라도 그 한 같은 거는 뭐 그동안 이래 한 거는 좀 거짓말 했는데 잘못했으면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그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 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예. 뭐 그냥 집에 조용히 집에 가시든지 뭐 자살하든지 뭐 두 개 중에 하나 같아. 아니 요즘에 강제로 자살하시는 분도 막 나오더라고. 아이고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우리 신동부 제독님 모시고 신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 아 오늘은 정말 이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할 수 없는 인도와 한국 인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처도 하고 그리고 인도의 경제 시장에 내수 시장에 우리가 적극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인도라는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17억 18억의 인구를 가지는 이 두 나라를 우리가 잡고 있게 되면은 하나의 또 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동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가 이게 국가 전략, 안보 전략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